여러분, 오늘은 그 로드트립에서 나온 로드스포츠 캠핑카에 어닝장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이노비시였나? 야마비시. 네, 야마비시 어닝룸이고요. 이렇게 심지를 끼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일 앞면이에요. 어닝룸의 앞면. 이렇게 지퍼를 분리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시고 그냥 쭉 오시면 돼요. 네. 자, 이러면은 그 어닝장 90% 지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퍼에 체결해 주면 끝납니다. 10초밖에 안 걸린다면서요? 설치하는데 5분 걸린다고? 설치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리는 게 어딨어? 말도 안 되고 그런 거. 벨크로 찍찍이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보시면은 이 폴대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폴대 세 개를, 자, 이 폴대 세 개가 당연히 앞에 뒤에 가운데 앞에 뒤에 가운데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게 살짝 돌리면은 길어져요. 집에 철봉 하나씩 있으시죠? 뭘 찍는 거야 도대체? 큰일 없네 진짜. 자, 이렇게 여기 끝에를 보여줘야지. 날 찍는 게 아니고 폴대를 찍어야지. 끝에를 찍어야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전체를 한번 보여주는 거지.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냥 대충 중간일 것 같은 부분 있잖아요. 어닝의 중간일 것 같은 부분.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중간일 것 같은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저희 어닝은 그 플루캠프사의 어닝이고요. 이게 지금 야마비시 어닝룸이 웬만한 건 다 호환이 돼요. 저희는 그 가로 길이 3m에 폭 2.5m 짜리거든요. 가로 길이 3m라면 이 가로를 찍어야지 내 손 가로를 찍는 게 아니고. 왜 자꾸 나를 찍는 거야? 텐트를. 아니, 오빠가 손을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마지막에도 보면은 딱 여기에 이거를 넣으라고 이렇게 만든 거냐냐? 고양이 아니에요? 네? 고양이 아니에요? 냥냥? 자, 끝났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면은 이 텐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포가 달려있어요, 고리가. 이거를, 이게 왜 달려있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 앞에 하나 끼우시고, 네, 앞에 하나 끼우시고 요 기준으로 여기 옆에 이게 이렇게 이동 안 나게 왼쪽. 네, 그리고 하나씩 걸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 마지막 거도 당연히, 네, 마지막 거 옆에다가 끼워야지 이게 이동을 안 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길이를 조절해서 최대한 위쪽으로 알맞게 해주시면은 되시고요. 자, 이제 앞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있는 거 먼저 채워버리면은 가운데 걸 못 채우거든요. 가운데는 거는 게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팔 길잖아요. 팔을 이렇게 치면은 조금 더 길어져요. 이거는 스타킹이 나온 거거든요? 스펀지요. 이렇게 팔을 치면은 팔이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 재민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거 하나 걸어서 가운데 거도 길이 좁아주고
자, 이것도 펴서 뒤로 쪼아주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끝에다가 끼워주고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만 하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쉬운 텐트 봤어요, 여러분? 네? 이게 100% 모기 해충 차단해주는 어닝장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다 뚫려 있는데요? 아예 상관없어요. 거기 뚫려 있어도 돼요. 다 뚫려 있어도 돼요. 근데 모기가 안 들어온다고요? 네. 이대로? 거기 모기 왜 들어와요? 이거는 모기가 들어올 수도 있죠, 여기 사이로. 오면이 방금 전에 설치할 때 못 보셨구나. 오면이 막혀 있어요. 이거 다 뚫려 있는데요? 자, 여기 뭐야? 지붕이야. 아, 응? 아, 맞네. 저희가 지금 여기 바닥이 뭐라 그랬지, 이걸? 바닥을? 아스팔트잖아요. 그래서 팩은 따로 안 칠게요. 돌바닥 아니에요? 예? 돌바닥인데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이제 아닌데? 팩을 따로 못 치니까 팩은 따로 안 치고요. 바람에 뭐 날리면 날리는 대로. 자, 기본적으로 텐트는 이 밑면 있죠? 이 색깔 다는 게 밑면이에요. 밑면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왜요? 이건 텐트의 기본. 5분 지난 것 같은데요? 5분밖에 안 돼요. 5분 지났고 아까 끊었잖아요. 자, 보시면 좀만 뒤로 가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거를 지금 이거를 열어서 보시면 안에가 다 가면이 앞에 두 개, 옆에 한 개씩 가면, 그러니까 아니 가면이 아니지. 뭐라 그러지? 앞면과 옆면 3면이 다 이렇게 모기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게들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야마비시 어닝 그 룸장이 좋은 게 이 전면, 지금 전면장을 통 모기장으로도 줘요. 서비스로. 그래서 많이 더운 날은 통 모기장으로 교체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창, 창 4개를 다 그 뭐라 그래? TPU 창인가? 그 하얀 색깔 그냥 투명 창. 우레탄? 우레탄 창. 우레탄 창 4장을 또 줘요. 그래서 겨울에도 야외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다 다크로 해주신다는 거. 반대로 이것도 지금 다 이거 보이시죠?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차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겠네요? 네? 연결된 게 아니네? 아닌데요? 저 안에 다 뜯어지는데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캠핑카하고 어닝룸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네, 밑단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그래야지 빗물이 안 들어옵니다. 원래는 밑에 이렇게 팩다운을 팩을 쳐줘야 돼. 바람. 그래서 밑에서부터. 당연히 지퍼도 양면이에요. 안에서도 열 수 있고 바깥에서도 열 수 있고. 지퍼가 좀 뻑뻑하네요. 아니, 엄청 부드러워. 이게 지금 이 천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뻑뻑한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잡으면 안 뻑뻑해요. 보이시죠? 보면은 이게 모기장으로 바꿀 수 있게끔 다 창을 뜯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안에 들어가 보세요. 따라라라라. 새 텐트 냄새나요. 자, 위쪽에는 이제 조명을 달 수 있는 게 있고요. 제 차가 안 보이죠, 이제? 네, 차가 안 보여요. 차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차가 보이고요.
차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내려서 이게 위에는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네. 찍찍이를 써서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 차하고 딱 맞는 구조예요. 이게. 이게 일반 보통 차들하고 맞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왜 좋냐면은 이게 사실 그 캠핑 오리지널 캠핑카 뭐 카라반 좀 큰 높은 차를 맞춰서 나온 거라서 사실 높은 차들은 저희 차보다 키가 커요. 그럼 위에가 들려요. 위에가 떠서 100% 차단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딱 맞는 거예요. 통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다 뒤를 자, 봐보세요. 바깥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영덕 장사해변인데요. 이렇게 바다 뷰를 보면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앞에랑 이 옆에를 각각 분리가 되잖아요. 이 지퍼로 전부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프론트 월, 양옆에 사이트 월, 아 사이드 월로 해서 이제 팩다운을 해가지고 프론트 월, 사이드 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기가 많은 계절이라서 지금 이렇게 100% 차단을 해놓고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전면 통 모기장이에요. 통으로 아예 통 모기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창문 내쪽 다 우레탄 창, 창문 내쪽 다 우레탄 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결한 모습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캠핑카가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모기장도 해놨고 지금 팩을 칠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 해수욕장에 있는 큰 돌들을 주워와서 이렇게 하단이 안으로 말려서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큰 돌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 조금만 또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해서 4계절 동안 쓸 수 있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창이 내 창이 다 이렇게 메시 창 모기장 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에서 화롯대를 하면은. 불멍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연기도 그렇고 처음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 불멍할 때는 앞창이나 옆창 이 앞창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프론트 월이라고 그러고 옆창은 당연히 사이드 월을 개방을 해서 불멍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우 잘 샀어. 좋아 굿.